오늘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환수 교수님,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조장천 교수님, 그리고 모더레이터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서민아 교수님입니다. 질문과 토론의 과학. 최초의 생명체 루카는 어떤 존재일까? 루카는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의 줄임말로 마지막 공통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을 찾아 시간에 거슬러 올라간다면 언젠가는 인류의 공통조상이라 생각되는 루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호모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을 거쳐 결국 침팬지와의 공통조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시간을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와의 공통조상을 거쳐 모든 포유류와의 공통조상과도 만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생명의 공통조상인 루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긴 시간의 스케일에서는 하나의 조상을 공유하는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렇다면 루카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에 관한 최초의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다윈의 따뜻한 작은 연못 가설입니다. 화산 분화구 옆에 진흙 연못 같은 곳에서 루카가 태어났다는 거죠. 요즘에는 심해 열수구 가설이 보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열수구의 환경이 원시세포를 만드는 데 유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루카는 하나의 열수구에서 탄생해서 이웃으로 퍼져나갔을까요? 아니면 여러 열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해서 진화했을까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푸카, 즉 Fir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는 재미있는 가설도 생겼습니다. 즉 푸카가 여러 탄생했다가 어찌저찌해서 그중 하나가 남아 루카가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아직 생명의 기원과 최초 루카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루카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을지를 어느 정도는 추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생명체 루카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최초의 생명체를 탄생을 한 환경이 결국은 그 생명체의 특징을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로키의 성이라고 하는 해저 알칼리성 분출구에서 생명이 탄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은 첫 번째 뜨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60도에서 90도 또는 60도에서 100도 정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호열성 생물이지 않았을까. 영어로 말하면 더모필릭한 생물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는 산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는 생물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혐기성 생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열수공의 특징상 수소나 황 같은 어떤 무기물질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먹고 사는 자가영양 생물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의 원형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가 영향을 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가 영향은 우리가 많이 그 생각하기에는 광합성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광합성 정도만 자가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미생물은 그거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물질을 유기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철도 먹을 수가 있고요. 황도 먹을 수가 있고요. 망가니즈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라늄도 산화 또는 환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즉 ATP 형태나 그 양성자 동력을 얻고요. 그 힘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인 탄소로 유기탄소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어도 황을 먹고 그냥 자기 몸집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런 세균들을 자가영양세균 또는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데에 살았다고 추측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시나요? 일단 100도를 넘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도 이상에서, 물론 100도 이상에서도 사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지만 100도 이하에서 100도 이상으로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수구도 안에 특히 이제 알카리한 열수구도 그 생명이 최초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캔디데이트가 되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화산 근처에 있는
화산 근처,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화산 주변에 사는 홍조류를 채집을 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화산 주변에 가시면은 그 진흙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데가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근처에서 사는 생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근처는 그 공기와 직접적으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속에는 굉장히 뜨겁지만 그 겉에 표면에서는 약 한 100도 이하의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사는 세균이 많이 존재하나요? 세균은 뭐 아주 높은 온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생물을 멸균할 때 쓰는 온도가 121도거든요. 그래서 121도에서도 살아남는 세균들이 있고요. 뭐 100도, 110도는 그냥 껌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그 정도 온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알칼리성 분출공을 자세히 보았더니 원시 세포의 어떤 막이 되는 구조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생물 지식을 돌이켜 보면요. 그래서 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때 이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철이나 황 어떤 그런 그룹들을 가지면서 전자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철하고 황을 가만히 놔뒀더니 막처럼 원시적인 막이 생겨가지고요. 아마 그러한 그 알칼리성 분출구에서 그러니까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막이 생기기 전에 아마 그러한 세균들, 그러한 철과 황이 그러한 막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하고요. 또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요. 바다 3,000m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0m라 그러면 빛이 안 들어가는데 광합성을 합니다. 어떻게 광합성을 하는지 아세요? 마그마가 올라오잖아요.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게 거기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마그마에서 나오는 약간의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신기한 세균도 이 바닷속 깊숙이 산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제 세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최초 생명체는 정말로 굉장히 특이한 조건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화성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지요. 화성 같은 곳에 미생물을 보내면 과연 인간이 될까요? 일단 화성에 미생물을 보내면요. 지금 조건의 화성이라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이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왔었던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바다가 생기고 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들이 차단이 되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한 건데 지금 화성에 미생물을 보내면 인간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만약에 지금의 화성의 조건이 최초의 루카가 탄생했을 정도의 환경을 가졌다면 우리가 최초의 미생물들을 그쪽에 보냈다면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본다 그러면요. 저는 아마 화성은 미생물의 천국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거의 모든 대사 과정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어떤 숲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과연 고세균과 세균, 즉 고세균과 고균과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만났던 미토콘드리아 만났던 역사적 랑데부가 그 우연적인 사건이 필연적으로 다시 거기서 등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웠던 가정일 것이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제가 아까 지금 계속 세포 내공생설은 어떤 커다란 이벤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 화성에다가 혐기성 미생물하고 호기성 미생물을 동시에 같이 보낸다라고 하면 그래서 산소가 어떤 혐기성 미생물의 그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산소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두 개가 어떤 연합해서 연합체를 만드는 즉 세포 내공생설을 다시 한번 걸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 세포 내 공생설이 있다라고 하면 구조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그 진핵생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어떤 전체의 그 진화적인 그 바퀴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다세포성 진핵생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고세균과 세균의 만남, 역사적인 랑데부가 희망적인 괴물을 맞던 게 항상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다시 그대로 돌아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는 참 입증하기 어려운 일단 그러한 사건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요. 세균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화론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어떤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진핵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원시 진핵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나중에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미생물이 혼자 분열을 해가지고 진핵생물로 갈 수 있다라는 가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가설은 그럴 수 없다 얘야. 두 개가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 진핵생물로 갈 수 없다는 가설 그 자체가 두 개가 대립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가설을 이제 사실은 지지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미생물 속에서 이렇게 세포 내 공생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미생물들은 어쨌든 또 답을 또 스스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세포 내 공생설을 다윈주의자들이 비판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일단 많은 개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개체는 아주 다양한 변이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경이 뭐 A라는 환경이 있다면 그 A라는 환경에 맞게 환경이 그 A라고 하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생물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과정들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레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DNA에서부터 충분히 천천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표현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세포의 공생설은 실은 동물에서 식물로 변하는 것 혹은 미토콘드리아가 없던 진핵생물이 마이토콘드리아를 획득해서 혐기성에서 살 수 없었던 그러니까 호기성 환경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이 호기성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그러한 그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런 반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진핵생물의 기원을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가설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었더니 미생물 중에서 변이가 생기고 미생물은 세포벽이 있잖아요. 어떤 녀석이 세포벽이 없어집니다. 흐물흐물해졌죠? 흐물흐물해지니까 어때요? 좀 더 많은 먹이를 먹으려고 몸집이 커졌겠죠? 그러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아까 말했던 세포 골격 같은 액틴과 미오신 같은 게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미생물을 앙 하고 삼켜 먹었더니 그게 기분 좋게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게 다윈주의적인 설명입니다. 반면에 다윈주의가 아닌 설명이 이제 역사적인 랑데부 그 수소 가설 같은 경우인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대사적인 특징, 생리적인 특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균은요. 계속 커질 수가 없어요. 세균이 만약에 길이가 두 배가 커지면 부피가 더 크게 3승배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곱으로 커지고 세제곱으로 커지기 때문에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무한정 커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포는 미생물은 어디서 에너지를 얻냐면요. 세포막이지 않습니까? 세포막이 에너지를 얻는데 세포막이 커가지고 다른 걸 잡아 먹으려는 순간 에너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핵세포는 세포막에서 온몸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녀석들은 그대로는 진핵세포가 안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야, 미토콘드리아 넌 에너지 만들어. 나는? 다른 일 할게. 그래서 다른 애들을 잡아먹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했다는 가설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의 과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